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호파입니다. 한동안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의지박약입니다. 어쩌겠습니까? 인간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인간은 바꿔 쓰는 거 아닙니다. 네, 그냥 과감한 빠른 포기. 그래서 다시 매일 영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세금이랑 일본 이런저런. 근데 저출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일본에서 컨텐츠 찾고 이렇게 쭉 하면 이제는 웬만한 것들은 다 다뤄서 이게 계속 중복이 되니까 아좀 그래서 안 찾아본 건 아니고 찾다가 이거 전에 했는데 찾다가 어제 했는데 그러면 또 해도 해도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도 해도 안 하면 저는 매일매일 올릴 자신 있습니다. 어차피 했던 얘기 또할 거거든요. 어제 이제 그 영상을 이상하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듬어서 그 국민 부담률, 그러니까 전체적인 세금,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지 우리의 위치가. 지금, 그러니까 조세와 사회보험, 그래서 전체 합쳐서 국민 부담. 이 국민 부담이 감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민 부담은 증가합니다. 다만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서 소수, 전체로 본다면 소수의 경우에 국민 부담률이 감소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어떨 때? 심각한 경제 침체나 경제의 하향일 때. 하지만 그게 아니면 대부분 우상향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까지 가면 이제 유럽이 되는 거죠. 세금에 진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유럽은 지상 낙원이지만 유럽의 똑똑한 젊은이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이민을 가고 싶어 하죠. 자, 우리의 가까운 시점 2022년 기준으로 국민 부담률이 30%를 넘었습니다. 우리가 세금이 적은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세금이 적게 느껴지죠. 왜 그럴까? 상대적으로 소득 상위에 많이 떼고, 그 다음에 소득 하위 구간에서는 아직은 좀 적극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진 않습니다. 조금 유예도 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공에 혹은 국민에 이렇게 뭔가를 많이 떠넘겨 놓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직접 세금을 걷어야 되는 것들인데 이렇게 돌려 놓는 거죠. 그래서 대중교통 요금도 그렇고 의료 비용도 그렇고 전반적인 것들이 다 이렇게 떠넘겨 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결국 미래 세대가 돼야 돼요. 자, 이게 젊은이들이 참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대중교통 요금이 싸다 뭐 이런 장점들. 그럼 대중교통 요금이 싼건 네, 대한민국의 기술이 좋고, 운행 방식이 효율적이고, 그게 아니고 뭐다? 적자분을 미래로 떠넘기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게 내고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죠? 미래 세대, 젊은 여러분들이 미래에 앞에 세대들이 싸게 이용했던 나머지 비용을 다 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왜 젊은이들이 자각이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는 것에 분노를 하죠.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대중교통 요금은 약 1.5에서 2배 정도로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비용을 온전히 내요. 자, 이렇게 되면 미래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의 중심이 되거나 미래 세대들은 대중교통 요금을 적어도 많이 떠안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덜 내고 그걸 미래로 떠넘겨 놓기 때문에 그걸 미래 세대가 내야 돼요. 뭐 직접 내든 간접적으로 내든 일본이 일본 철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걸 일본이 자 적자 노선이 있고 흑자 노선이 있어요. 모두가 적자는 아니겠죠. 근데 적자와 흑자 노선을 구분해서 나눠버리고 흑자는 흑자대로 가고 대신 적자 구간 적자 노선을 적극적으로 구조 개혁하고 털건 털면서도 어느 정도 최대한 쥐어짜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적자 노선만 해결하면 되니까. 근데 그 같이 합쳐놓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방식이, 그래서 일본이, 일본 철도로 이제 그 문제를 미래 세대를 위해서 대대적으로 개혁할 때한 6개 정도로 지역을 나누고 각각 거기에서 뭐 각각의 상황들에 따라서 다른 대처를 한 것이죠. 자, 이게 나눈 이게 뭐죠? 이게 바로 박근혜 때에 대한민국에서 철도에 칼질을 했던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굉장히 이상하게 얘기를 했죠.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은 일본이 했던 일본 철도를 개혁했던 그 방식,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 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KTX 같은 경우에도 SRT와 합쳐버리면
뭐 기존의 노조나 그들이 원하는 건 그런 방식이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난이고 흑자가 날수 있는 노선은 흑자로 그대로 가고 대신 적자 노선에 대해서만 계속 칼질을 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지을 걸짤건 지어 짧고 지원할 건 지원하는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전체의 부담을 미래 세대가 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게 안 되죠.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조금 다른 게 일본 같은 경우는 철도를 흑자시키는 그 과정에서 일본은 그래서 이게 모델이 우리도 약간 있긴 해요. 자, 흑자 노선은 상관없죠. 뭐, 근데 적자 노선 같은 경우에는 돈이 안 나와. 운임으로는 돈이 안 나와요. 그럼 어디서 나온다? 역사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권이 있는 역사를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임대 비용이나 운영 비용들을 철도 회사가 가져가면서 어느 정도 운임의 손실 부분을 만회하는 쪽으로 그래서 일본에 보면 그 역사 주변으로 해서 발달된 쇼핑이나 뭔가가 발달된 구조들이 많고 그런 것에 대한 권한은 모두 그러니까 지분이나 모든 것들은 있고 그걸 운영을 맡기는 식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분은 철도 회사가 가지고 있고 그런 식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느 정도 채용한 그 역사들이 존재하죠. 저기 뭐. 근데 그렇게 되기에는 우리는 철도가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주변 전체를 막 복합적으로 개발해서 거기에서 엄청난 수익을 내기에는 사실 우리 자체가 그런 구조가 아니라서 일본처럼 하기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답이 없다. 여튼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적게 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미래 세대에 10년, 20년, 30년 뒤에 적자가 존나 커져 있으면 그건 니들이 다 내야 돼요. 왜 이걸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리고 다시. 저기 국민 부담률 보시면 2022년 우리가 30.9. 상승 정도로 보면 박근혜 때 정도까지는 억제가 됐죠. 그리고 이제 문제악 넘어오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사실 돈 쓰는 건 쉬워요. 우리가 문재인을 좋은 대통령이라고, 야, 그때 살만했지 않냐? 아니죠. 미래 생각 안 하고 돈 존나 많이 막 씨야 땡기고 돈막 쓰는, 그 누가 못해요. 그건 개조병신도 다할수 있어요. 개돼지 새끼도 대통령 앉혀놔도, 아니, 많이 걷고 많이 쓰는 거 그건 누가 못해요. 문제는 뭐예요? 그럼 이거 미래 세대도 이만큼 세금을 내고 이만큼 지출을 하는 걸 감당할 수 있냐? 그거죠. 근데 지금 당장 지난 5년 얼마나 살기 좋았냐? 지금 이제 쥐어짜니까 힘들다고. 야, 살기 어려운 세상이 잘못 뽑았다고요? 개소리를 하죠. 그럼 뭐 우리가 계속 그렇게 써재끼면 되잖아. 그럼 다음에 또 다시 바꿔서 막 써재끼는 사람 뽑아. 그건 뭐 쉬워. 모르지 뭐. 어떻게 됐지? 자, 이제 우리가 일본에서 공부를 해야죠. 저두 번째 보시면 저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일본의 세금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마주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예상을 해야 돼요. 일본의 저기에서 위에 중간에 있는 푸른색이 일반적인 조세 세금이고, 그 다음에 밑에 빨간색이 사회보장의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성격이 다르죠. 일반적인 조세 세금, 그 다음에 사회보장 성격은 왜죠? 자, 그래서 두 가지의 그래프가 다르죠? 근데 비슷했을 때도 있지만 전혀 다른, 크게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은 계속 우상향이죠. 반면에 일반적인 조세는 오히려 1960년, 70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보면 사실은 크게 상승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일본에서도 일반적인 세금의 증가는 크게 상승했다라고 보지 않아요. 횡보했다라고 보고 다만 거기에서 사회보장이 어쩔 수 없이 증가했다라는 관점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셨죠?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해서 가장 국가가 무서운 미래를 마주하는 게이 부분이에요. 일반적인 세금은 국가에서 증가시키지 않아도 돼요. 구조만 잘 짜여 있고 돈만 돌면 특히 거기에서 기업들이 어느 정도 돈을 벌어오고 그러면 국민들의 세금 증가는 얼마든지 억제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회보장은 그게 안 돼요. 결국 이게 인구수이기 때문에 인구수익 걸 여기에서 이제 엔빵에서 내는 거예요. 사회보장 성격이 기업이나 어디에 몰빵 쳐서 뜯어내서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구조예요. 결국 이런 것들은 미래 세대나 현재 경제 활동을 하는 세대들이 은퇴한 세대들을 먹여 살리는 구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구조가 그냥 저출산 고령 혹은 여기에서 이제 노인 증가? 자, 노인 비중 증가? 자, 이러면 당연히 사회보장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노인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사회보장 성격은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저기서 또 다른 한편으로 봐야 되는 것들은 저기 1975년부터 1989년까지예요. 조세가 굉장히 증가했죠. 오히려 사회부장 성격보다 기울기로 본다면 비교 안 되죠. 일반적인 조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그냥 일본은 0이에요. 일반적인 조세는. 근데 1975년부터 89년까지는 조세가 굉장히 증가했죠. 자, 저게 뭐냐? 결국 사회에서 돈이 빠르게 회전하고 돈이 많이 돌면,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에서 버블이나 뭐 어떤 버블 다음에 당연히 인플레가 발생하는 것이고, 고물가나 그리고 고물가 같은 것들이 이제 뒤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거죠. 근데 적어도 사회 돈이 많고 돈이 넘치고 거기에 따른 고물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계속 고물가를 국가가 버텨냅니다. 그 기간이 바로 1975년부터 1989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거기에서 세금의 증가는 굉장하죠. 여러분과 제가 돈을 주고받는 게 전혀 없다. 0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올 세금은 뭐 일반적인 매우 건조한. 하지만 여러분들은 물건을 저한테 하나 팔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물건을 팔고 그러면 거기에서 당연히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똑같이 돈이 있더라도 이게 빠르게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돌아버리면 당연히 물가도 상승하지만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그냥 막 진짜 가장 행복한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그 뒤에는 비극이 있는 것이지만 일본이 바로 최대의 버블기에 세금의 증가가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저건 국민에게 많이 걷는다기보다는 사회에 돈이 빠르게 돌아버리고 돈이 과하게 많이 넘쳐버리면서 거기에서 세금이 과하게 돌아온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본에 많이 거두려고 했다라는 것과는 다르게 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자, 경제가, 저건 이제 버블이 붕괴한 거예요. 버블이 붕괴하고 일본이 버블을 붕괴시키고 난 다음에 상황에서 당연히 사회에서 돈이 도는 속도가 느려지죠. 사람들이 돈을 덜 쓰고 덜 지출하고 기업들도 더 소비 침체.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당연히 정부가, 그렇죠, 사회에서 돈이 도는 속도, 돈이 도는 양이나 질이 감소하면서 세금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조로 본다면 전체에서 경제가 침체하거나 그러면 네, 안정됐다라고도 볼수 있어요. 반대로 침체했다라고도 볼수 있고.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 그럼 우리가 돈이 세금이 몇년 사이에 차고 넘쳤잖아요. 그게 바로 일본의 저 버블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건 사회보장보다 상승세가 더, 그러니까 비중으로 본다면 더 커져버리는 거죠. 절대적인 양 자체가 증가해버리니까. 근데 우리의 미래에 이제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일본의 버블 붕괴 이후에처럼 세금의 감소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데, 사회에서 돈이 도는 그 양과 질의 정도로 인해서 세금의 증가. 자, 세금의 증가에서 맞춰서 우리는 지출을 맞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수가 많다라고 해서 이걸 지출을 많이 적극적으로 해버리면 안 되는데, 지난 정부가 이 개족 같은 새끼들이 세수가 많이 증가하니까 좆대로 돈을 뿌려버린 거야. 근데 그 돈을 뿌려버리는 공짜에 사람들이 맛을 들여버리면 줄이기가 힘들어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5년 단임제, 그다음 4년제, 4년 형태의 어떤 선거제도, 초병신 같은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씨발, 그냥 공약으로 돈 뿌려주는 걸로 공약으로 표 따먹는 거야. 선거 자체가. 그래서 더 많이 준다라고 하면 무조건 당선되는 거야. 거기서 국민들이 어느 시점에는 그래도 좀 차갑지만 어쩔 수 없는 국가예요. 봐요, 다음 씨발 이제 국회의원 선거나 다음 거 봐보세요. 다 씨발 아 개족 같다, 이제 쥐어짜니까 못 살겠다, 이제 다 뽑겠죠. 그 걔들이 하는 거, 세금 내놔 세금 내놔. 주는데 익숙해져 버리면 그걸 덜 주는 건 대단히 힘든다는 거예요. 이미 플래카드 걸려 있잖아. 와 예산 줄였습니다, 우리 이거 다시 씨발 찾아내겠습니다, 이 지랄을 하면서 붙여놨어 개새끼들이. 얼마나 족같은 새끼야.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걸 뽑은 건 국민이에요. 결국은 정치라는 건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치인들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런 개족같은 새끼들에 의해서 지배가 되는 것이고, 그 결과가 어느 시점에는 나오겠죠. 우리의 문제가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는 세금이 감소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자, 일본의 저 것처럼 일반적인 조세는 비중으로 본다면 감소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죠? 반대의 사회보장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해요. 저기서 일본의 90년대는 코미디인 게, 일본에서 노인 인구 20%를 지난 게 2005년 시점이에요. 자, 2005년 시점 있죠? 쭉 올라오면.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 노인 인구 20%가 아니거든요. 근데
저기에서 보시면 사회보장의 정도에서 보면 그냥 계속 대각선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저건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가 이거예요. 우린 지금 세금을 최대한 많이 거쳐지는 상태고 그리고 여기서 지출도 존나 많이 하는 상태인데 미래는 일본보다 더 좆박았죠. 체력도 허접하고 일본의 당시에서 저 정도의 조세 정도로 버틸 수 있는 건 뭐다? 경제가 침체하고 내수가 침체하고 소비 감소가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네. 어떻게든 법인세나 전 세계에 뿌려져 있는 기업들 자 그걸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국가 구조가 근데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는 내수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 저 병신 같은 구조예요. 아주 소수의 기업으로만 전 세계에서 뭐 잘 나가는 그 정도의 기업이에요. 구조가 달라요. 그럼 우리는 저렇게 하락기가 될 때 그러니까 비중이 감소하는 일반적인 뭐 세금의 조세의 비중이 감소할 때 우리가 버텨낼 수 있냐 일본처럼 못 버틴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못 버티는 그 상황에서 세금은 우리는 선거제도는 굉장히 무식하고 결국은 더 많이 주는 새끼가 당선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은 더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자나 똑똑한 새끼들 돈 많이 버는 새끼에게 더 많이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세금이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 예상을 해보면 한동안은 사위 한 30에서 40%에게 세금을 걷는 정도가 계속 증가할 거예요. 증가하고 이 새끼들이 이제 더 이상 못 버티는 그 순간 우리는 꼬라박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모델은 가장 밑에서부터 가장 위에까지 퍼센티지는 비슷하게 다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예요. 사실은 선진국이 되려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밑에는 적게 그 다음 위에는 존나 많이 걷는 걸 이제 앞으로 구조가 뒤틀리면서 더 위에는 많이 걷어야 되는 구조로 가다가 이제 위에 새끼들이 쥐지쳐버리면 무너지겠죠. 그때 밑에 걷어봤자 우리는 밑에가 이미 다 붕괴한 상태거든요. 체력이 허약하고 붕괴한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우리가 붕괴하고 이제 경제 침체가 된다고 끝나냐? 아니요. 사회보장의 세금 증가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게임이 시작도 안 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일본의 세금 증가, 변화의 모델을 보면 우리의 앞으로가 굉장히 무서워요. 네. 세금에 진짜 국민들이 짓이길 겁니다. 개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저 세 번째가 뭐냐면 일본에서 체납 정도의 변화예요. 일본에서 체납이 가장 그러니까 세금을 체납하는 그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했을 때가 언제냐면 저기 보시면 1994, 5, 3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버블이 붕괴하고 본격적으로 사회 구성원 전체 그러니까 90년, 91년에 버블이 붕괴하고 뭔가 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그때는 국민들이 야 부동산은 대세 상승해 야 씨발 그 우리의 그 생각 우리의 지금의 그 생각들을 다 했어요. 물론 우리의 부동산도 이제 단기에 반등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일본이 90년 초반 버블이 붕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은 믿었어요. 왜? 일본의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긴데 그 역사 동안 일본의 부동산은 영원히 우상향했거든요. 잠깐 조정 상승 조정 상승 맞아요. 우리가 고작 씨발 한 몇십 년밖에 안 되는 역사 동안 그러니까 경제 주요 최근의 역사 경제 동안 부동산은 대세 상승해 라고 씨발 국민 새끼들이 다 쩔어 있죠. 이게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길었어. 엄밀히 보면 상업이 굉장히 본격적으로 돌아가던 1890년에 19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일본은 부동산이 영원히 우상향했어요. 그게 7, 80년 이상 가다가 이제 방향이 바뀌면서 붕괴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단기에 사람들이 이제 안 오르겠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전화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한두 세대가 아니고 붐은 몇 세대 180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며 붐은 몇 세대 동안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으로 돈 벌고 막 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부모 몇 세대 동안 부동산은 영원히 올라가는 거라고 믿었던 일본에서 그걸 불과 짧은 시간에 막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돈 때려받고 내려가면 돈 때려받고 더 다시 또 부동산 사고 오히려 그 폭락기에도 주식이 폭락하고 주식 부동산이 조정이 오는데도 그지죠. 그리고 1920, 1900 하지만 거기서 못 버티는 애들은 이제 저기 보시면 신규로 계속 체납액이 증가하죠. 증가하면서 1993, 4 정도가 되면 이제 정점을 찍는 거예요. 아 이제는 영원히 혹은 이제는 이게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체납액이 정점을 찍고 그때부터는 이제
횡보를 하면서 쭉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기업들 씨발 파산할 새끼들 싹 다 파산하고 날리고 그러면서 신규의 체납액 정도가 감소하고 쭉 이제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침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구조가 안정화가 되고 더 이상 사람들은 예전처럼 이제 부동산이나 어디에 돈 다 때려받고 돈 다 날려서 세금을 체납하는 그런 일들이 감소하는 형태로 가는 거죠. 거의 100년 이상 뇌를 지배했던 영혼이 우상향을 해. 자산 자본은 영혼이 우상향을 해라는 믿음이 대전환이 됐던 게 일본이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1990년대 전체에서 사람들이 뇌에서 이제는 단물 싹 빼고 이제 바뀐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겠어요? 우리도 부동산에 지금 돈 때려박은 사람들 많고 이 사람들 아직도 부동산은 영원히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하죠. 물론 단기 상승할 수는 있어요. 2, 3년 사이에 이제 상승이 한 번이 이루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뒤에 이제 2025년, 6년 지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뭐다? 아니, 지금도 사실은 이미 사회보장이 계속 증가해요. 근데 우리는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노인의 증가는 빨라요. 당연히 사회보장의 세금은 증가 속도는 빠르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5년, 6년만 지나도 이제 세금 때문에 이제 씨발 국민들이 골골골골 앓는 소리가 그냥 매일 나오는 거야. 야,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얘기가 그냥 씨발 사회를 다 덮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그게 시작이다. 더 씨발 계속 세금은 증가하는 거야. 구조상으로 보면. 당연히 거기에서 영원히 야 부동산은 우상향해. 씨발 돈 생기면 다 때려박아. 때려박을 돈도 없어. 젊은 애들은 이제 세금 때문에 부동산에 뭐 씨발 때려박고 뭐 할 그 여력이 없어. 젊은 애들은 그 여력이 아예 없고 기존에 부동산에 돈 때려박았던 사람들도 계속 세금 내고 버티고 씨발 야 부동산은 그래도 우상향해. 고작 씨발 30년 정도밖에 안 된 씨발 산업화가 본격화되고 30년밖에 안 된 이 새끼들이 뭐 부동산은 우상향해 영원히 우상향하는 거야 이 지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계속 돈 때려박고 버티겠죠. 대출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못 버티고 거기에서 체납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예요. 그게 일본의 모델이에요. 금 100년 본격적인 상업이 우리보다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1800년대부터 시작해서 돌아갔던 그들이 의식이 다 바뀌는데 네, 7, 8년, 10년 이상 걸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버티다 체납액은 계속 증가하고 파산 수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쫙 내려가는 거죠. 더 이상 미친 새끼들이 부동산에 돈 때려박지 않는 세상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건 뭐 이유가 당연하겠죠. 받아낼 사람이 있어야죠. 그럼 우리는 받아낼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단기 반등이 있겠지만 저는 길게 보면 자 크게 길게 보면 우리도 일본과 비슷한 흐름으로 갈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시점으로 본다면 사회보장의 성격 세금의 지속적인 증가 그 다음 조세는 우리의 경제 침체 정도에 따라서 횡보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보장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의 세금 국민부담률 전체의 증가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빠를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특정 시점이 되면 이제 사람들의 믿음이 점점 붕괴하기 시작하면서 못 버티고 파산하고 거기에서 무너지는 개인들이 증가하면서 체납액, 세금의 체납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순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경제 침체 이후에 한 4, 5년 뒤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커졌던 일본을 예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가까운 시점에 3, 4년 정도는 인위적으로 버틸 수 있어요. 국가에도 버티는 쪽으로 네. 다시 전세가 작은 뭐 해주고 하는 꼬라지 보면 버텨요. 근데 문제는 3, 4년 정도는 버텨요. 근데 그 뒤에는 이제 더 이상 구조가 버틸 수가 없어.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붕괴를 시작하겠죠. 그 붕괴하는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지나기 시작하면 세금의 체납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사실은 지금도 세금 체납이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은 실제보다는 굉장히 전염병으로 인해서 유해된 것들이 많아서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니고 앞으로 그런 현상이 있겠죠. 당연히 세금 체납이 증가한다 이걸 뭐다? 반대편에서 파산도 증가하고 당연히 정부는 제대로 세금을 걷지 못하죠. 근데 이미 경제는 침체했어. 사람들이 일자리는 부족해. 소득은 감소했어. 그 상황에서 어디에서 걷어내죠? 그럼 사회보장을 계속 심하고 사람들에게 세금은 걷어야 되는데 조세는 덜 걷어도 사회보장은 계속 더 많이 걷고 올려야 되는데 쥐어 짜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국가는 구조는 다만 이제 우리가 가끔 이제 철없는 애들
철없는 분들 보면 이제 국가가 이렇게 어렵다라고 해서 뭐 국가가 뭐 파산하거나 사라지고 그거 아니에요. 그냥 경제가 극단적으로 소비 감소, 침체. 자, 이렇게 해서 세금, 하지만 반대편에서 세금은 증가. 이렇게 우리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뭐 인플레나 팽창 이런 건 거의 없는 구조. 다만 거기에서 이제 반대편에서 국가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극단적인 인플레이션이 막 발생하는. 그래서 그게 브라질이나 남유럽 같은 경우처럼 비정상적인 현상들이 단계 막 튀어버리고 다시 조정이 왔다가 튀어버리고 조정 오는. 그나마 거기에서 이제 국가의 체력이 좀 되면 터키처럼 IMF와 자국 위주로 해서 돌려서 달러 기준으로 환율 쌩 까고 진짜 지 좆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안 되는 나라는 너무 널뛰게 하는 구조로 해서 경제 회복이 안 되는 혹은 그냥 시야. 그렇게 갈 확률이 높고 이러거나 저러거나 나라가 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하지만 욕심이 있고 내가 성공하고 싶고 큰 돈을 벌고 싶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미래가 대한민국은 밝지 않다. 그럼 어떻게 반대로 보면 이제 좀잘 됐죠. 뭐 이건 이 정도로 할까요? 자 결국 지금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린애들 교육하고 애들 교육시키면서 혹은 뭐 지금 돈 있고 지금 뛰어나고 사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게좀 긍정적이진 않지만 야 제발 악착같이 그래 니들 지금은 뭐 성공한 거 같고 돈번거 같고 대단한 거 같이 한번 살아봐. 앞으로 이제 5년 10년이면 니들 쉬어 자산이나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에서도 세금을 엄청나게 뗄걸? 니들 아무리 개같이 벌어봤자 세금 다 뗄걸? 근데 니들 기반 한국에 있잖아. 도망 못 가잖아. 아니, 도망갈 수 있으면 미국이나 일본으로 도망가고. 근데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잘 나간다, 돈 번다, 떵떵거리는 니들은 그거 상당수가 실물 자산, 부동산일 건데 그거 이미 그때 뭐 팔고 어떻게 도망가? 외국 가면 밑바닥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럴 자신 없잖아. 그렇다고 계속 그러면 열심히 일하면 되나? 그럼 뭐 세금만 존나 내는데. 그래서 지금 돈 벌고 뭐 씨발 잘 나가고 의시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들이 이제 미래가 굉장히 어둡겠죠. 물론 우리의 미래보다는 밝을 거예요. 하지만 그리고 공부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 이게 의문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대한민국은 이거 오늘 10시 아닌가? 오늘 10시인가? 어제 10시인가? 노벨 화학상부터 발표하나요? 또뭐 뻔하죠. 일본은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왜 우리는 노벨상을 못하죠? 왜 우리는 대단한 상들을 못하죠? 간단해요. 대한민국의 공부를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공부는 창의성이나 뭐 어떤 도전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어요. 대한민국의 공부의 대부분은 뭐예요? 암기예요. 단기 암기하고 그걸 단기에 잘 기억했다가 적어내는 그 정도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공부라는 것 자체가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새끼가 엉덩이 오래 앉아 있고 어떤 새끼가 암기 단기에 암기 잘하고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새끼도 대학교 졸업하고 전공 대부분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게 대한민국이 공부라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냐? 그게 단기의 성장에는 좋아요. 어차피 우리는 창의 뭐 새로운 것들을 창의하고 발견하고 뭐 그런 식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효율이 떨어져요. 그건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단기에 돈만 성장하는 게 중요하죠. 거기에 꼽혀서 결국은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암기식 위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돼지를 만든 거예요. 심지어 거기에 군대까지 있으면서 얼마나 쓰기 좋습니까? 완전 딱 사람들이 딱 개돼지화 되어서 시키는 거 잘하고 그다음 단기 암기 잘하고 뭐 지시하면 거기에 따라서 기계처럼 잘 착착착 하고 하지만 거기에서 창의성은 좆밥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기업이 됐든 학문이 됐든 연구가 됐든 영역에서 우리가 뭐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그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뭐다? 기존에 있던 선진국에 있던 그런 기술 이미 있던 기술을 가져와서 거기에서 더 갈아 넣어서 더더더더더 빨리 가는 거. 그 대표적인 게 반도체잖아. 뭐 이런 얘기하면 족같겠지만 니 따위가 뭐 씨발 반도체를 얘기하냐? 근데 그러세요. 그냥 우리 상황이 이거야. 존나 그냥 사람만 가라는 거야. 단기 암기 잘하는 말잘 듣는 씨발 막 굴려도 아무 닭발 주디 닭발로 안 튀어나오는 이걸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학문에서
대단한 업적을 낸 사람이 없잖아요.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서울대나 연고대 이런 애들도 다 그냥 단기 암기 잘하는 거야.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저기 뭐 대단한 IT나 그런 쪽에 어떤 국적의 이들이 굉장히 많죠. 인도계. 오히려 중국도 많고. 근데 한국은 거의 없잖아요. 왜? 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기 써먹은 암기용이지, 얘들이 뭔가 그게 아니에요. 교육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젊은 시절을 다 보내면서 내가 굳은 얘들 입장에서는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연구실에서 써먹기는 좋지만, 끌고 가는 건 전혀 아니다. 당연히 거기서 노벨상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죠. 그거랑은 다른 영역. 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거 저기 이제 D 그래프가 뭐냐면 정규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구조상으로 보면 비슷한데, 일본은 이게 아직도 유지가 된다는 게 중요해요. 이 구조가 유지가 되고, 우리는 이제 젊은이들 20대 30대들에서 이게 구조가 점점 흔들리고 붕괴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문제예요. 저기에서 보시면 15세 이상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정도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정사원 그리고 일반적인 비정규직, 우리 개념의. 근데 거기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에서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죠. 남자에서 20에서 24세만 돼도 정규직의 비율이 66%예요. 그다음에 20대 후반이 되면 86%를 넘습니다. 생각해봐요. 일본의 25세에서 29세 성인 남자, 네, 정도에서 보면,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한 정도라고 하면, 뭐, 그러니까 걔들 안 가는 애들이 안 가는 거지. 내가 취업하기 싫어, 씨, 아, 난 정규직 하기 싫어, 이런 새끼들이 안 가는 거지. 그냥 일본에서 평범하게 대학교 4년제로 졸업한 애들은 다 마음만 먹으면 다 정규직이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여자들을 봐보십시오. 여자들 정도에서도 20대 초반, 전반, 후반 정도에서 62, 72 정도까지 올라가지만, 그 뒤부터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죠. 빠르게 내려가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비정규직이 증가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일본의 구조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남자는 저기 쭉 보시면 45세에서 49세까지도 오히려 정규직의 비율이 증가해요. 일본은 어떻게든 남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가 구조이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안정을 하는 구조로 갇혔기 때문에, 남자는 최대한 정사원화 시키고 정년까지 크게 돈의 걱정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 남자를 기준으로 가정이 돌아가요. 거기에서 여자들이 주부가 되었다가,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주부가 되고, 일을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빠지면 거기에서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의 비율이 변하겠죠. 근데 거기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30대 후반, 40대 넘어가면서부터 왜 다시 비정규직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냐? 그게 단순히 비정규직이 비율에서 증가한 것도 있지만, 일본에서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뭐 초등학교 정도까지 보낼 시점이 되면, 그다음부터 여자가 잠깐 파트타임으로 나와서 일을 하는데, 그거 자체가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일본에서 국가에서 노동력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간 일본에서 노동력은 부족해. 근데 노동력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막 갈아 쓰는 거 아니야. 일단 구조상으로 보면 남자를 최대한 정규직으로 다 넣어줘야 돼. 그래서 대학 나온 애들은 씨발 사실상 지가 원하면 다 정사원이 되는 거고, 대학을 굳이 나오지 않아도 웬만한 남자로 보면 대부분은 이미 이제 30대 중반이 되면 거의 뭐 정규직인 거야. 아주 소수만 이제 비정규직으로 쭉 가는 것이고. 네. 이렇게 남자는 최대한 정규직으로 정사원으로 몰아넣고, 여기에서 이제 노동력의 부족분이 있잖아요. 이 노동력의 부족분을, 자, 노인이 은퇴하는 시점을 늦추거나 노인들의 임금 형태를 변화시켜서 노인들이 지속 근로하도록, 최대한 한 70에서 75세까지 근로하도록 유도하고. 자, 이게 노동력 부족의 첫 번째. 두 번째는 가정에 있는 주부들을 나와서 긴거 아니야, 잠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게 하면서 노동력의 부족을 보충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부족분도 외국인을 보충하는 성격. 자, 이거예요. 노인, 근로, 그다음에 주부, 파트타임, 그다음에 외국인. 근데 일본에서 이세 가지를 노동력에 추가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게 있죠.
전제되는 기본은 뭐예요? 일본에서 성인 남자 혹은 일본에서 남자를 최대한 우대하고 남자를 최대한 정사원 정규직으로 밀어놓고 걔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주고 그 기준으로 사회가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노동력의 부족분을 보충할 수 있는 곳에서 보충한다라는 게 은퇴노인, 그 다음에 주부, 그 다음에 외국인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는 그대로 뺏기죠. 그대로 뺏겨서 우리는 이 중간의 고민 과정, 지나가는 과정 없이 그냥 삭제해요. 삭제하고 일본에 이걸 그대로 가져오니까 대한민국에 제가 이거 기따갑게 얘기하지만 씨발 개새끼들, 정부나 이 공무원이 개새끼들 뭐가 썰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이 개새끼들이 공청회하고 뭐 씨발 간담회하고 거기에서 뭐 하는데 거기에서 결론은 이거야. 난 다 본다니까. 씨발 대한민국의 저출산에 대한 기사나 뭐 공청회 간담회나 모든 것들을 다 봐요. 근데 씨발 다 결론은 이거야. 개새끼들 말만 다르게 해서 나오는 건 이거야. 뭐다? 여자들을 일을 노동 참여를 증가시키자. 노인 근로 오래 하게 하자. 외국인 증가시키자. 저게 지금 세계야. 이거 말고 다른 정책 나와본 거. 거기에서 뭐 아주 지엽적인 뭐 애들 뭐 씨발 뭐 보육시설을 늘린다든지 직장에 뭐 늘린다든지 육아휴직을 남자들 뭐 자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씨발 아무런 저출산 해결 문제 그 답이 아니고 그건 그냥 지엽적인 너무나 당연한 흐름상으로 가는 것이고 이 세계가 일본이 노동력 부족에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봐요. 노동력 부족에서 가져온 이 정책을 대한민국의 이 씨발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권력자는 그냥 가져와. 가져와서 대한민국에 그대로 써요. 대한민국의 국가정책의 모든 것들을 일본에 가져왔다니까. 아니 씨발 대한민국에서는 공무원이 필요 없어요. 저기 씨발 사람 상대하는 그 개들 빼고 기본적으로 국가구조 연구하는 공무원은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대한민국은 일본의 정책을 그냥 번역해서 가져와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밖에 없어요. 실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세 개를 가져와서 적용을 해. 일본에서 이걸 저출산 고령화해서 대책으로 내놓는데 걔들은 노동력 부족에서 이걸 쓰는 거야. 그리고 그 이전에 전제되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남자는 좋은 직장, 안정적인 일자리, 정규직에 대한 것들은 모두 지원해주는 이 튼튼한 기둥을 두고 여기에서 부족분에서 이 세 개를 가져왔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의 씨발 여성 페미, 그리고 그 여성 페미를 존나 빨아주는 소위 남들, 당뇨 씨발 정신 새끼들이 있으니까 여자를 존나 올려치기하고 빨아주는 상태에서 남자는 좆밥으로 찌그러뜨려놓고 독박징병을 쓰면서 그러니까 일본과 다르죠. 일본은 남자가 중심, 한국은 여자가 중심. 자, 이 상태에서 씨발 이 세계를 그냥 일본도 가져오네, 우리도 가져와. 가져와서 이제 계속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미친 새끼들이 저출산 고령화라고 공청회를 하고 뭔가를 하, 거기서 돈도 받아 처먹고 씨발 그 밥 식사 내고 뭐 세금 다 쓸 거 아니야. 그걸 하면서 나오는 기승전 얘기는 뭐다? 노인 일 오래 합시다. 그다음 여자 경제활동 참가 늘립시다. 외국인 증가시키자. 이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일본 건데 일본 걸 그대로 가져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까? 이걸 적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젊은이들이 뻥치는 거야. 씨발 나는 지금 정규직 일자리 없고 일은 못 구해서 하는데 왜 노인들을 일을 더 하게 하려고 하지? 이해가 안 되네. 왜 정년을 연장하지?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되지. 병신 새끼들아. 당연히 일본 걸 그냥 가져와서 아무런 상관없는 대한민국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대한민국은 오히려 노동시장이 이미 양극화되고 씨발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를 못 구해서 난리인 이 상황에서 일본은 이 노동력 부족에서 해결할 문제를 가져와 버리니까 오히려 안 그래도 노동력이 좋은 직장에서 양질의 일자리 정규직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과잉이야. 가고 싶어하는 애들이 아직도 다 일자리를 못 찾아 들어간 상태에서 오히려 거기에서 정년을 연장시키고 이지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뻑지는 거야. 니들이 여기에서 해결 방법이 뭐예요? 제가 자꾸 젊은이들이 정치를 하고 젊은이들이 세상을 뒤집어야 된다는 게 이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정치 중앙 무대로 가고 이해를 하면 어떻게 돼? 야 씨발 공무원이 개새끼들아. 이걸 일본 정책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걸 쓰면 되냐? 대한민국은 아직도 젊은 남자들이 좋은 일자리, 정규직, 양질의 일자리를 못 가진 상태인데 여기에서 씨발 이걸 정년 연장하고 그러면 남자들이 더 불리하지 않냐? 자, 이 얘기가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씨발 잉앵옹 웅앵옹 잉앵옹 잉앵옹 씨발 니들과 내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씨부리는 게 아니고 니들이 국회에서 이런 얘기를 얘기하고 언론 상대로 얘기하고 국가 정책으로 얘기하면서 공무원 씨발 저 박살 내고 이걸 정책으로 집어넣어야지만 씨발 세상이 바뀌잖아. 근데 니들이나 내가 여기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이 씨발 웅앵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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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웅앵옹 씨발 병신 이 지랄을 하니까 나라가 안 바뀌는 거야. 어? 내가 어쩐 정치인이 안타까워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이게 뭐 씨발 젊은 정치를 나오려니까 거기 또 씨발 싹을 존나 잘라. 그걸 보면서
답이 없다. 그래서 저걸 보면 자 무슨 얘기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 정책이라는 게 많은 깊은 고민 이후에 가져와야 되는데 그냥 뺏겨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미 뒤틀린 구조가 뒤틀리고 여자를 우대해주고 올려치게 해주는 이 상황에서 일본의 정책을 가져와서 덧대버리니까 완전 씨발 개 박살이 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대학 나온 애들이 완전 씨발 밑으로 주저앉아 버리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워요. 저는. 근데 그래도 참 좋은 건 오히려 그게 있죠. 무너질 나라면 무너져야 돼요. 무너질 게 무너지지 않으면 그게 더 부작용이 커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참 멋지게 무너지는 걸 선택했어요. 당장은 지금 딸 가진 부모들은 좋아하죠. 글쎄요. 한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 딸이 이제 씨발 재산이다. 딸이 씨발. 아, 딸 낳으면 딸은 집에 보물이고 씨발. 남자 새끼 넣어놓으면 글쎄요. 그럴까요? 과거는 그랬죠. 남자 새끼들이 무조건 씨발 발정이 나서 결혼을 하면 거기서 여자들은 딸들은 보물이 되는 거죠. 적은 비용 투자하고 적은 돈 결혼할 때도 가져가고 하지만 이제 결혼만 하면 저기 처갓댁 저기 남편 쪽에서 돈 엄청나게 가져와야 되고 씨발 그런 것들이 사실상 품바이 되고 5대5로 되면 어떻게 보면 딸은 재산 늘려주는 성격에 맞기도 하죠. 근데 이제는 어때요? 문제는 결혼 안 해. 결혼을 하고 남자 새끼들이 코가 끼어야지만 그게 맞아요. 딸이 재산이야. 근데 남자 새끼들이 드디어 깨어나면서 결혼 안 하고 시작했어. 얘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미혼 정도의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예요. 자, 근데 남자가 결혼 안 한다 이꼴 뭐다? 여자도 결혼을 못 하지. 상대가 없는데. 우리가 씨발, 아랍 국가도 아니고, 일부 다처제 할 것도 아니고, 여자도 짝을 못 찾아. 그럼 어떻게 해? 남자도 나이 들어서 사실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여자는 나이가 서른 넘어서 이제 한살한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죠. 값어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그때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그 딸이 본인이 돈을 벌지 못하면 그 부모가, 보물인 줄 알았는, 우리 집에 어우, 딸은 보물이지, 라고 생각했던 그 보물인 줄 알았던 딸이, 이제는 용돈 줘야 되고, 밥 줘야 되고, 집에서 쌀과 돈을 축내는 인간이 되죠. 남자는 씨발 야, 독립해 나가! 할수 있지만, 여자는, 아, 독립해 꼴 보기 싫다고 나가라고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딸 가진 부모들은 이제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돼요.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혹시라도 자녀가 결혼하지 않는다. 근데 딸 둘이다. 둘이 결혼하지 않는다 그러면, 씨발 늙고 뒤질 때까지 여러분들은 돈 버셔야 돼요. 악착같이 벌어서 딸 둘, 먹여 살려야죠. 물론, 그 딸들이 돈을 잘 벌어오고 경제활동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35번 넘어가고 40 넘어간 상태에서는 쉽지 않아요. 심리적인 게 흔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죠. 남자야, 어차피 혼자 사니까 살지만, 그리고 남자는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 다 멀어져 버립니다. 이 격차가 있고, 삶의 형태가. 근데 여자들은 비교가 되잖아. 남자들은 세물 별로 안 내. 어차피 멀어졌기 때문에 안 보는 거지. 근데 여자들은 야, 오히려 예전에 나보다 못했고, 줄을 이제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일본의 그 여성의 미혼 비율은 특징은 간단해요. 여성들은 못 살거나 저학력인 여자들은 자기의 위치를 알아요.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해요. 그래서 미혼의 그 여자들의 비율에서 남자는 소득 혹은 학력의 기준에서 그냥 대각선이에요. 딱 대각선이에요. 그래서 고학력 고소득일수록 결혼 비율이 높고 저학력 저소득일수록 결혼 비율이 낮아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분수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어땠죠? 대각선이 아니에요. U자예요. U자. 저학력 저소득 여자들은 자기들이 젊을 때 그래도 가치가 있는 걸 아니까 그냥 자기들은 어차피 학력 낮고 소득 낮으니까 그거 인정하고 적당히 연애하고 적당히 빨리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학력 저소득은 결혼 많이 해요. 여자들은. 결혼 비율이 높아요. 반대로 고학력 고소득의 여자들도 잘하니까 자기보다 위에 별로 없다는 걸 알아. 그래서 결혼을 많이 해요. 결혼 비율이 높아요. 그럼 여자들에서 결혼 비율이 가장 낮은 계층이 어디냐면 중간에서 중간상, 약간 상. 그러니까 중간 부류들이에요. 왜? 남자들은 상승운이 없잖아요.
남자들은 상승운이 없기 때문에 저항력 저소득일수록 결혼 비율이 낮아요.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여자들은 상승운이 기본이에요. 기본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보다 위에 애들을 찾고 싶은데 자기보다 위에 애들의 남자는 제한되어 있죠. 적죠. 나라가 이렇게 여자를 올려치기 했는데 여자 올려치기 하고 좋은 일자리 많이 가져갔다 이걸 뭐다? 좋은 일자리를 가져간 남자의 비율이 낮아졌다. 적어졌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자를 올려치기 할수록 양질의 남자는 적어지죠. 그러면 중간 계층의 여자들이 중소득 중학력의 중간 계층의 여자들이 상승원을 원하는데 그 상승원을 만족시켜줄 남자는 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가 비슷한 애들은 결혼하기 쉽고 자기보다 낮은 애들은 죽어도 하기 싫고 자기보다 소득이나 학력이 높은 사람들을 원하는데 걔들은 소수야. 어? 소수가 되니까 이 중간 계층에서 극단적으로 미혼이 증가해버립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미혼의 패턴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게 외국이랑은 전혀 모델이 달라요. 극단적으로 상승원을 원하는 중간 계층의 여자들은 오히려 고학력 고소득도 아니고 저학력 저소득의 여자들도 아니고 이들은 다 알아. 근데 중간 애들이 상승원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지금 여자들의 미혼이 증가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과연 40대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글쎄 딸이 재산이다? 한 5년 10년만 지나 보십시오. 그게 아닐 겁니다. 다른 세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 딸들이 결혼 생각 없다? 근데 뭐 벌이도 변변찮고 적당히 뭐 씨발 일할 때 일하고 뭐 비정규직으로 적당히 뭐 서비스직 한다. 근데 서비스직은 깔끔해요. 나이 이제 좀 들면 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어, 니 부모님 니들이 밥벌이면 아이 씨발 애지중지하고 딸이 보물이네 씨발 우리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여러분들이 이제 평생 머리가 살려야 돼요. 돈 열심히 많이 벌어놓으십시오. 이게 누구도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나라 꼬라지로 왜 이렇게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젊은이들은 이제 뭐 이거 어차피 미래에 경험할 거니까 혼자 생각 많이 하고 뭐 혼자 시간을 즐기고 혼자 이렇게 뭔가를 하는 유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미리미리 많이 해놓으십시오. 미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혼자 보내야 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면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게 익숙해지면 사실 그렇게 뭐 그렇진 않아요. 다만 이제 초반이 좀 힘들죠. 그래서 그걸 미리미리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생각, 혼자만의 유희, 네, 그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생각을 해놓고 경험도 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게 아니면 이제 아유 그래서 난 결혼하고 뭐 그러고 싶다 그러면 뭐 아예 뭐 외국으로 떠날 생각을 좀 미리미리 하는 것도 좋고, 네, 뭐 여자분들도 결혼 생각 없다 그러시면 그런 혼자만의 삶을, 근데 아마 여자분들은 비교가 많이 돼서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이제 뭐 인스타나 이런 것들의 문제가 사실은 거기에 보여지는 정말 멋진 삶을 사는 사람들도 현실은 그렇게 행복하진 않아. 근데 그런 삶을 보고 질투를 느끼게 되죠. 거기에서 그게 어느 시점에는 진투겠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막 분노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 혼자 살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드린다면 인스타 끊어요. 인스타 하지 마요. 인스타는 뭐 SNS나 이런 거 하지 마요. 온라인도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하지 말고 스스로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면에서 뭔가 생각이나 행동이나 뭔가를 통해서 체험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혼자 삶에 대해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돼요. 물론 그런 걸 많이 생각하고 깨닫기 시작하면 사실 삶이라는 게 참 부질없고 삶에 대한 미련이 크게 없어지는 흐름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가면 안 좋고 그냥 아주 평온한 이 삶을 즐겨요. 혼자 있고 혼자 생각할 수 있고 혼자 뭔가를 할 수 있는 그걸 즐기는 노력을 하면 뭐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도 거기에서 이제 조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많은 것들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일본에서 그런 것들이 있죠. 일본의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진 많이 찍고 영상 많이 찍고 이제 카메라나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런 것들이 결국 세상 살아보면 이런 거 저런 거 해보면 다 의미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어차피 떠난 건 분명하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기록이에요 이미. 그러면 기록이라는 것들이 뭐 다음 세대나 미래 세대나 혹은 다음 미래 세대가 보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시점에 어떤 기록들 그런 것들이 나름 내가 과거를 추억하고 거기서 어떤 회상이 적고 그러면 그게 인생에서 보면 나름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노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사진 많이 하고 당연히 일본에서 사진이 많이 발달하고 그런 것들도 있겠죠.
뭐, 꼭 그런 걸 하라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말고, 별것 없습니다. 결국은, 아, 이렇게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가는구나. 다만 거기서 이제 가정 꾸리고 아이를 낳으면, 그때부터 이제 삶의 모든 의미가 아이가 되는 것이고, 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뭐 누구의 선택이 아니고, 본능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뭐 저도 결혼했고, 그러면 제 삶의 의미는 뭐겠어요? 제가 즐기고 저기 행복한 거 그거 없어요. 제 삶의 의미는 나의 자식이 미래에 어떤 삶을 살든 상관없어요. 저는 내 아이가 잘 성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게 이미 이제 제 생명체로서는 제 삶의 목적이 된 거예요. 제 부모도 그렇게 살았고 너무나 당연하게 나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 안한 사람들은 이걸 안 하잖아. 여러분들은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는 거예요. 찾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찾는 거예요. 뭐 굳이 거기에서 의미 있는 삶을 찾겠다 그러면 이제 부모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즐거운 시간, 여유 있게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면 뭐 아까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결국은 혼자만의 시간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뭔가에 의미를 부여하는 노력. 뭐 의미를 부여하는 노력 자체가 사실은 좀 부질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가면 너무 멀리 가는 것도 좋지 않고, 그래서 이런 뭐 잡생각 뭐 이렇게 너무 빠져들고 하면 운동하는 것도 좋아요. 막 숨을 헐떡일 정도로 뭐 운동을 하고 달리기를 하고 자전거를 탄다든지 뭔가를 하면 머리가 한번 싹 맑아지는 거예요. 딱 정리가 되고 막 초기화된 것처럼 머리가 좀 맑아지면 좋아요. 그러면 다시 또 현실 살아가다가 또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면 또뭐 생각하는 건 즐겁고, 가다가 뭐좀 복잡하다 그러면 또뭐 운동이나 그런 것도 통해서 또 한번 다시 싹 초기화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죠. 여튼 뭐 미래 경기 침체, 소비 감소 뭐 이런 것들은 분명하고, 아 이거 대출 얘기 잠깐 할까요? 대출, 이거 대출이 아니고 돈, 이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결국 이자를 우리가 이렇게 수축팽창이라는 관점에서 이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세상을 보는데 조금 더 쉬워요.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이나 다른 모든 것들, 금융, 은행. 자, 이자라는 게 뭐죠? 쉽게 얘기해서 이자의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단순히 은행에서 뭐 이자, 자, 그것보다 이자의 의미가 뭘까? 자, 이자라는 건 결국 원금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럼 그 원금에 의해서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이자, 원금이 없는데 이자가 발생할 수는 없죠. 그건 보통 사기고, 아니면 사채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 원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자가 발생해요. 그러면 이자의 비율은 변하죠. 왜 변할까? 결국 원금의 뭔가가 변한다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결국 뭐죠? 결국은 이자라는 것이 원금이 이동하고 그 이동에 대한 지불. 그러면 왜 지불하죠? 그렇죠. 원금을 빌려주면 그 원금을 원래 가지고 있던 이든 그걸 뭐그 권리나 그 목적을 행사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가치를 행사할 수 없어요. 자, 그 얘기는 뭐죠? 여기에서 이제 팽창과 수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서 왜 이자가 낮을까? 간단하죠. 일본에서는 원금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낮죠. 사회 전체가 고도의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원금이 있다라고 해서 그걸로 뭔가를 크게 불리기는 힘들어요. 당연히 그 원금을 주더라도 그 원금으로 뭔가를 불리기 힘드니까 그 원금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잃어버리는 것도 낮은 거예요. 기회비용이 낮다는 거예요. 당연히 기회비용이 낮기 때문에 그 원금을 빌려준 사람도 원금 플러스에서 약간만 받아도 상관없는 거죠. 당연히 이자는 낮겠죠. 이자는 결국 기회비용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나라에서 이자가 높을까요? 그렇죠? 후진국에서 혹은 빠르게 성장하는 개도국이나 그런 국가에서는 이자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왜? 아니, 거기에서, 후진국에서, 뭐, 저기, 뭐, 아프리카나, 저기, 동남아나, 이런 데서는, 한돈 1억이면, 그게 뭐, 6개월, 1년, 6개월, 뭐, 한 2년만 지나도 가치가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로 실물 자산 사놓으면, 실물 자산의 가치 다 오르고, 팽창하고, 예, 우리가 마치 부동산이 영원히 상승할 거라고 믿었던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빠르게 생장할 때 사회에서 돈이 돌고, 팽창하고, 사람들이 뭐, 돈 벌고, 모으고, 대출 땡기고, 다시, 자, 이런 것들이 사회 부가 전체가 팽창하기 때문에, 물가도 오르고, 당연히 거기서 실물 자산의 가치도 오르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곳에서 원금의 가치는 내가 이걸 빌려줬을 때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빠르게 성장, 사회가 전체가 팽창하고 나도 이 돈으로 팽창시킬 수 있는데 그 팽창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자가 높겠죠. 기회비용이 높으니까. 반대로 이미 침체한, 고도에 안정화된 일본 같은 국가에서는 그걸 줘봤자 내가 1년 기회비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자가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은행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이자의 변화 정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미래의 이자의 변화는 어떨까? 네.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다시 금리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도 일본처럼. 근데 거기에서 금리가 낮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대출이 많이 나오고 막 그런 구조로 가기는 힘들죠. 왜? 이미 일본은 단순히 그게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팽창하는데 기회비용이 낮은 게 아니라 이미 고도의 침체, 고도의 안정화가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내수에서 뭔가가 팽창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회비용이 낮아진 거예요. 당연히 그게 이자가 낮은 형태로 반영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도 결국은 우리의 지금의 이 상황이 뭐냐? 고물가나 어떤 극단적인 이 실물자산의 팽창이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리먼을 우리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잘했죠. 그리고 그 뒤에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마침 그때 IMF 한미 FTA나 뭐 전반적인 긍정적인 상황으로 다 변하고 거기서 미국의 자동차에서도 다잘 빠지고 그때 대한민국의 자동차에서도 잘 나가고 반도체 잘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는 최대한 팽창하고 성장하는 이 상황에서 전 세계는 침체했어. 침체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네. 그러니까 사회에서 엄청나게 돈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은 많이 하는데 오히려 미국의 상황으로 해서 우리는 금리가 내려가 버리기 시작하죠. 뭐 그건 이제 문재인의 정책이었기도 하고 당연히 사회에서 돈은 팽창하고 기회비용이 굉장히 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금리를 내줘버리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터져버리는 거야. 터져나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돈의 가치, 현금의 가치를 낮추면서 사회의 모든 실물 자산을 펌핑시켜버리죠. 자, 그런 것들이 결국 기회비용이 터져버린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 없는 것에서도 엄청나게 돈들이 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면 안 되는데 그때는 오히려 금리를 올려주면서 너무 과잉되는 걸 막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난 정부에서는 조평신 같이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정책을 따라가 버렸어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막아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금리를 적극적으로 따라 내리는 쪽으로 따라가 버리면서 우리는 사회에 돈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근데 경제는 성장하고 있어. 결국 거기에서 네, 돈들이 덮쳐버린 거예요. 실물 자산에. 그러니까 우리가 씨발 뭐, 심지어 마음대로 막 찍어낼 수 있는 공산품에도 프리미엄이 다 붙어버린 거야. 이게 단순히 그냥 가치가 부가가치가 굉장한 뭐 명품이나 이런 것들도 이해가 되죠. 그런 것들은 뭐 이해가 돼요. 근데 명품이나 이런 데 씨발 다 프리미엄 붙고 시계에 프리미엄 붙고 심지어 굿즈에 뭐 커피 전문점에서 하는 굿즈 내놓으면 거기에 씨발 단기적으로 프리미엄이 붙고 그 다음에 뭐 스와치가 뭐그 오메가랑 했나요? 거기에서 같이 콜라보한 시계 같은 데도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붙고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신발이나 뭐 사회 전체에 다 돈들이 펌핑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제다. 그럼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이게 계속 가기는 불가능하고 조정이 오겠죠. 근데 조정 다음에 다시 우리가 상승할까? 아니면 횡보하러 갈까? 그건 조금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같은 흐름으로 가게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잠깐 얘기 드리면 IRA? 미국에서 자동차를 팔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현 정부를 비판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현 정부를 옹호하는 건 아니고 지금 전기차에서 왜 미국이 못 팔게 하죠? 간단해요. 미국도 그렇고 미국과 같은 그 IRA 비슷한 법안을 이제 유럽도 거의 준비하고 있고 비슷하게 갈 거예요. 결국 유럽도 유럽에서 생산하고 유럽에서 많은 부품을 공급받아서 유럽에서 만들기까지 해서 판매해. 그러면 오케이 좋아 보조금. 하지만 그게 아니면 안 돼. 자, 이 얘기가 뭐예요? 결국은 이게 단순히 보호무역과는 조금 다른 게 어떤 나라가 치트키를 쓴 거예요. 한국이었어요. 한국이 엄밀하게 보면 지금 미국과 유럽이 세우려고 하고 있는 이 법의 전기차 관련 이런 것들의 책임은 누구 하게 있냐면 한국의 환경부예요. 환경부에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아마 다수가 생각하기에는 테슬라를 찾기 위한 보조금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보조금 정책이 나올 때마다 테슬라에게 불리한, 딱 테슬라가 불리한 형태로 보조금을 취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계속 내려가고 있죠. 우리가 경쟁을 하려면 공정해야 돼요. 근데 한국은 반칙을 쓴 거예요. 테슬라를 한국 시장에서 덜 팔리게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인위적으로 테슬라가 불리한 형태로 취합니다. 차라리 미국처럼 아예 숫자 정해놓고 니들이 뭐 몇만 대 얼마까지 팔 동안 그냥 보조금 계속 줘. 그러면 회사마다 보조금이 할당되어 있고 그러면 걔들이 많이 팔면 다 써버리면 이제 더 이상. 자, 이런 식이에요. 미국은. 기존까지는. 그러면 거기에서 이미 많이 다 팔아버렸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가격, 절대적인 생산 가격 자체를 낮춰야 되는 구조로 가고, 아니면 아직 덜 파는 애들은 보조금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아. 상관없어. 근데 한국은 어떻게 했다? 보조금은 있는데, 이 보조금을 테슬라에게는 적게 주고, 한국의 자동차 회사에게는 많이 지급되는, 온전히 지급되는 형태로 보조금 정책을 취합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대한민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여기에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빡친 거예요. 이 씨발 개새끼들은 지들은 보조금 받고 싶어 하면서, 미국의 자동차 회사에게는 보조금을 안 주려고 하네? 이 개새끼들 뭐지? 왜 공평하게 안 하지? 자, 그리고 뭐 유럽 자동차들은 이미 알죠. 한국에서 인증 존나 족같이 하는 거 알죠. 예, 그래서 유럽, 한국에서 유럽 그 브랜드 자동차, 예,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되죠. 인증 한참 안 떨어지기도 하고, 예, 주옥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애가 반칙을 쓰는 거야. 지들은 담벼락 세워놓고 한국 안의 시장은 국산차가 먹고, 근데 그 국산차가 수출은 존나 유리하게 취하고 그 수출을 해서 북미 시장이나 유럽 시장이나 이런 데 영향력을 미쳐. 판매해서. 그러니까 유럽에서 생산되고 판매되는 자동차와 북미에서 생산되고 판매되는 자동차와 경쟁력에서 걔들이 떨어지죠. 한국은 극단적인 효율을 추구하니까. 사실상 정부가 한국의 자동차를 불건전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북미, 미국의 회사가 미국의 브랜드만 지원을 하면 안 되겠죠. 불리하겠죠.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나라가 담벼락 세워놓고 한국의 자동차에서만 유리하게 사실상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자동차는 달라요.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전기차는 뭐죠? 보조금으로 돌아가는 성격이에요. 근데 보조금을 국가 예산을 자동차 회사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구조는 뭐예요? 테슬라가 불리한 구조로 보조금 정책을 짰다 이꼴 뭐다? 반대로 한국 자동차가 보조금을 많이 받아가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자동차 시장에서 하고 있는 행동은 사실상 정부가 자동차 회사에게 돈을 지원해서 경쟁력을 우위에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서 많은 보조금을 받는 얘들은 다른 수출하는 것에서 경쟁력을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미국이나 유럽에 전기차를 수출하는데 유리한 위치를 취하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서 그 국가에서도 상위 판매에, 근데 그 나라에서 자동차 판매가 없으면 상관없지만, 자동차 브랜드가 없으면 상관없지만, 뭐 공동체 가까운 EU나 북미에서 정부가 빡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 야, 한국 너희들 반칙하네. 니들 왜 정부가 보조금을 국산에만 유리하게 해서 수입차에 불리하게 해서, 그래서 국산차가 보조금 다 타먹고 그걸로 비교 우위를 가지고 효율을 가지고 다른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을 치고 들어와. 니들 지금 정부가 보조금 주면서 반칙하고 있다 이 새끼들아. 그러면 니들이 그저런 짓을 하니까 우리도 벽을 세울게 라고 하면서 미국이 벽을 세우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보조금에서 완전 떼버리면서 분리시키고, 자, 그래 미국에서 팔고 싶으면 미국에서 공장 짓고 미국에서 배터리 공급받아서 미국에서 팔아. 됐지? 자, 유럽에서도 똑같이 갈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갈 거예요. 결국 이게 뭐예요? 한국의 환경부가 보조금으로 헛짓을 해다가 이 짓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얘기를 할 명분을 가지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보조금에 대한 규제를 다 풀어야 돼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규제를 다 풀고 아예 그냥 판매 대수별로 해서 1년에 몇 대까지 그냥 테슬라에게 1,000대 주고, 뭐 국산차에게도 1,000대 주고, 자, 팔 수 있으면 파세요. 1,000대 줍니다. 1,000대까지 무조건 보조금 줍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다 풀어버려야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국 시장도 이렇게 다 어떤 브랜드도 차별 없이 그냥 다 받을 수 있게 풀었습니다. 대신 미국도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하면 명분이 돼요. 타당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한국은
보조금을 국산차에 주면서 미국은 이렇게 하면 먹힐 리가 없죠. 절대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의미 없어요. 거기에서 뒤에서 뭔가 정부가 돈을 아예 지원해 주거나 뭐 이상한 짓 하지 않는 이상 미국은 절대 해줄 리가 없죠. 특히 여기에서 이제 한국은 중국 브랜드가 우회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위험이 더 커요. 그래서 중국 브랜드가 한국에서 생산 기지를 갖추고 북미나 유럽으로 치고 들어와 버릴 수도 있어요. 그건 진짜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아예 벽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사실상 한국은 중국의 수출에 유리한 기지처럼 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로 미국이 벽을 세우고 유럽도 벽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얘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한국의 환경부나 한국의 정부가 잘못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반칙을 하면서 쟤들에게 야 정정당당하게 하자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지금 상황이 이거예요. 병신들은 무슨 씨발 미국이 뭐 보호무역 한다 뭐 기자 새끼들도 교수 새끼들도 그렇고 기자 새끼들도 보면 뭐 미국이 다시 보호무역으로 간다 예전에 뭐 폐쇄적인 경제 형태로 간다 무역을 이렇게 하면 되냐 뭐 이런 개소리를 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한국이 먼저 보조금에서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사실상 자국 기업에게 돈을 지원하는 성격을 보조금을 지원하는 성격으로 정책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 자국 기업에게 돈을 뿌리는 거예요. 이건 반칙을 이미 쓰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난 이런 걸 지적하는 올바르게 지적하는 기자 새끼나 교수 새끼나 자동차 전문가 새끼가 없다는 게 참 대한민국의 꼬라지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돼지 새끼니까 야 봐 우리가 미국에게 당하고 있어. 어떻게 보면 중국을 손절하지 못하는 프레임을 만들기에는 참 좋죠. 저 봐 미국이 우리를 자꾸 압박하고 있잖아. 반도체에서 압박하고 자동차에게 압박하고 우리는 미국에게 당하고 있어 라는 프레임을 만들기에는 참 좋아요. 국민 새끼들이 개돼지 새끼니까. 에. 그럼 씨발 뭐 어느 시점이 되면 뭐 미군이 나갈 수도 있겠죠. 나 이참에 그냥 뭐 씨발 트럼프가 하고 나서 우리도 반미 시위 시원하게 해서 그냥 미군이 나갔으면 좋겠어. 나가면 이제 뭐 씨발 진짜 그 태초에 원시 시대로 다시 돌아가긴 하겠죠. 여튼 그렇게 돼도 남자는 크게 걱정 없어요. 왜? 서비스 직위 박살나면 지금 수인 남들이 밀어주고 있는 여자 올리치기가 박살난다. 하. 그래서 지금의 풍요를 즐기십시오. 이 씨발 달달한 풍요를 즐기십시오. 당뇨까진 가지 말고. 이제 우리는 다시 근원으로 이러던 저러던 돌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